어, 일어났어. 아이고. 손 씻어. 안녕. 아유. 볼 수 없나? 안 오지만. 아이고, 이사. 이게 손 좀 저희가 좀 씻어도 될까요? 네, 저 좀 화장실 좀. 왜냐면 두 분이 좀 얘기하고 계세요, 안녕. 지금. 안 오지만. 준아,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신기한 거야, 신기한 거야. 뭐야 이게? 나가려고 아예 집 나가려고 하신 건 아니죠? 맡아가려고. 준아, 신기하지? 그러니까 얌전하다. 울지도 않고 애들은 안 울지. 와, 이거 애들이 다 꺼내놓지 않아요? 무조건 터져줄 거야. 진짜 나 이해돼. 알아, 알았는데 다 꺼. 너너만 꺼내놓고, 너너만 꺼내놓고. 너무 예쁘다. 어머. 아유 정리. 아유 괜찮. 다 우리 다 우리도 그랬어요 다. 아니 근데 이불이 너무 예쁘다. 색감이 너무 예뻐요. 근데 아기 키우면서 이렇게 꽃사귀가 쉽지 않거든요. 꽃병이 저 여유는 누가 했으며 누가 사? 와이프 친한 언니 중에 플로리스트에게 저런 꽃을 잘 다루는 플로리스트가 선물 있는데 줬구나. 네, 부탁을 제가 했어요. 아, 이게 결혼 기념일이요? 그럼 뭐 거의 개업식인데. 거기 무슨 뭐 백화점에 이렇게 정문에 있는 이쁘긴 이쁘다 근데. 근데 어머님 이게 현실 육아예요. 그럼 우리가 다 치워 주지 이런 거. 이따 저희가 싹 다 치워. 왜냐면 우리 다 이거 다 해 봤거든. 아니 왜냐면 때문에. 혼자 이거를 언제 치우고 이건 못 치워. 애 보고 재우고 하느라고 못 치워. 밥을 먹다가 놔뒀니. 근데 엄청 아기가 안 운다. 맞다. 아이고. 아이고. 지금 한창 예쁠 때죠. 엄마를 했지. 아니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또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? 평소하고 좀 다르지 않았어요? 왜냐면 우리도 막 이거 서프라이즈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.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걸 두고 갔나 해서 제가 갖다 주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나가니까 내가 그럼 갖다 줄게 그랬는데 굳이 집에 온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약간 그럼 오늘 그냥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나 약간 그 생각. 내가 뭔가 있다고 이제 근데 다시 간다는. 이게 서프라이즈구나 생각했구나. 그렇지. 아니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뭐 선물 받고 싶은 그런 거 없었어요? 뭐 그런 거보다 그냥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는 게 그래 그게 제일 시간을 네. 보내는 거 그럼 뭐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시간을 보내는 같이 밥 한 끼 먹든지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오늘 어떻게 다시 가셔야 돼요? 네 가긴 해야죠 가고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작품 아 그 예술 작품을? 뭐 없어 뭐 용접이라도 저희가 해놓을 테니까 저희가 그 걷는 사람 말고 뛰는 사람으로 만들어 볼게요 뛰는 사람 뛰는 사람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작품 다 망쳐놓고 막 어떡해요 막 막 뛰어다녀 막 뭐하니? 네 형님. 네. 여기 오늘 그 친구 집에 우리가 왔는데 네. 오늘 네네. 결혼 2주년이시대. 아 네.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한데 두 분한테 축하한다는 노래 한 소절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호중아. 아 정말요? 그러면. 뭐가 좋니? 오늘 2주년이야 오늘. 2주년이죠 오늘이. 맞아 공연까지. 그 이곡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. 그러면 알았어 10월에 다시 부르자. 네. 나 그거 결혼식 아니. 축가로 많이 불러주잖아. 해줘라. 오늘 멋진 날인데 조금 제가 바꿔서 오늘 2주년이잖아요. 오늘 이렇게 멋진 날에 아, 미쳤다. 제가 축하를 했습니다. 얘가 한 노래로 많이 돌려받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야 아직 안 끝났어요. 호중 씨 지금 아이가 앉다가 갑자기 너무 감동받았는지 벌떡 일어났어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말은 못하니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지금 뭐 식사에 공연까지 오늘 뭐 이벤트 제대로인데요. 알겠습니다, 호중 씨. 알겠습니다. 고생하십시오.
나머지 두 집 다 가요, 거기서. 고생해. 아, 근데 이 마음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사실 선물보다 지금은 너무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지. 저 애기한테도 이제 아빠랑. 지금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. 그래서 이번에 그 전시만 끝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해가지고. 네. 전시만 딱 끝나면 어디로? 제주도. 거기 가서도 뭐 곰을 찾아보려고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시죠? 내가 볼 때는 해녀가 쓰던 모습 이런 거 해녀분들이 쓰던 거 갖고 올라오고 그러네. 전에 진짜 강원도 양양 둘이 연애할 때 놀러 갔는데 네. 저 멀리까지 수영해서 가더라고요. 수영해서 막 가더니 이제 나중에 거기서 뭐를 낚시망이었나? 그거 주웠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리는데 집에 왔는데 트렁크에 그게 실려 있는 거. 근데 그게 다 재료니까 사실상 자연에서 얻는.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뭐 생각을 해내서 이렇게 막 예술 작품을 바꾸시는구나.